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 그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죠. 삼손이 태어난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사 압돈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괴롭힘을 주게 되죠. 이때 마노의 가정에서 마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부인도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나시린으로 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당사자였던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기 집에 찾아온 사자에게 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 집에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마노에게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라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를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노아가 얘기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리고 오묘한 즉 인간의 이성과 지성 이르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게 관심을 많이 두죠.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 지식으로서 이 하나님을 해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인간의 지식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신비스럽고 인간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 전에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이것은 모세의 지식으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사람들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절대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함 속에서는 이 우주 모든 천체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노아는 이렇게 염소새끼를 가져다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단을 쌓고 바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그들은 얼굴을 그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아이가 잉태됐고 그것이 삼손 사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누아는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서 나시린으로서 성장시켰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마누아의 삼손은 그 뜻대로 잘 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 감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위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게 때로는 태풍처럼 우리를 요동시키면서 그분이 드러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